좀 건강? 사고수가 조금 불길하다. 내 머리를 너무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. 내가 머리가 좋다 이런 거를 너무 자만에 빠지시면 안 되니까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2020년도 하반기 아주 조심해야 돼요. 맞아요. 쥐띠? 쥐띠분들. 닭띠. 네. 양띠분들. 다 이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그렇죠. 개인마다 사주 일치가 조금씩 다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우리 먼저 우리 쥐띠분들은 좀 건강? 사고수가 조금 불길하다. 그래서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하반기가 들었을 수 있으니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. 상반기 좀잘 갔다가도 뭐 몸이 좀 무거웠을 거야, 우리 쥐띠분들이.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딘가 아픈가 하다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검진을 좀잘 받고 사고수도 조금 들어와요. 그리고 우리 쥐띠분들이 또 굉장히 또 머리가 좋아. 식복도 타고나고 또 강해. 그러니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 우리 쥐띠분들 머리도 똑똑하시고 추진력 있으시니까 그렇죠.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. 다음은 닭띠분들. 삼재잖아요. 닭띠분들이 지금 삼재인데 금전을 좀 지키지 못한다. 내가 갖고 있는 금전을 내가 지킬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. 닭띠분들이 시기 질투가 이렇게 살짝 들어와, 사람들한테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도 좀 상처를 받을 수 있고, 결혼하신 분들은 좀 헤어질 수, 이별수. 이별수도 좀 들어오고, 네. 감정 기복이 크고, 그러다 보니 금전을 좀 지키지 못하실 수도 있고, 재테크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잘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여름 시국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. 항상 우리 닭띠분들 내 머리를 너무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. 내가 머리가 좋다 이런 거를 너무 자만에 빠지시면 안 되니까 좀 그런 거에 좀 조심 좀 하시고. 또 우리 양띠분들도 그냥 변동수가 너무 많이 들어와. 우리 양띠분들이 변동수, 이동 변동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마음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,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? 상반기도 힘들었는데 하반기도 이럴래나?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, 우리 양띠분들이. 좀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, 술로 인해서 관제가 들을 수도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, 답답하시더라도 술을 드실 땐좀 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고. 그렇다고 우리 또 양띠분들이 다 나쁜 건 아니야. 금전은 또 괜찮아, 이 그래요. 와중에도. 자, 오늘은 이렇게 맞아요. 선생님과 조심해야 되는 띠, 조금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. 네네네.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띠별 이야기를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